목표를 좀 이뤘으면 좋겠어. 오늘 끝까지 가야 돼요. 아, 좋아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이, 이러면 좀 아쉬워요, 이제. 벌써 송년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슬이요. 네, 저도 사실 한 해가 간다는 게 참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과 함께 MC도 보게 되고 노래도 할 수 있어서 정말 한 해를 좀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천 시민이어서 얼마나 행복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맞이하는 2020년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마지막 순서를 소개해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김승현 퐁당퐁당의 강예슬이었습니다. 자, 2019 제천 시민을 위한 송년음악회 마지막 멋진 무대를 장식해줄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성과 함께 기다린 만큼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송강식을 소개합니다.